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 세대 표심은 최대 승부수였다. 2030 세대의 당시 이재명 후보의 20대 득표율은 47.8%, 윤 후보는 45.5%였다. 30대에선 이 후보 46.3%, 윤 후보 48.1%였다. 2030 세대를 합치면 윤석열 후보를 근소하게 더 많이 지지했다.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움켜쥐는데 2030 세대의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대선은 끝났다. 그리고 1년 7개월이 흘렀다. 지금 청년들이 삶의 벼랑에 서고 있다. 취업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취업자 증가수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가 아닌 감소세로 반전됐고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월 발표되는 고용 동향을 지켜보며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증가된 폭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언론들은 지금 무너지는 청년 취업시장에 대해서는 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할 뿐 일절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8월 이후 적게는 15만 명, 많게는 32만 명까지 늘어나던 월별 청년 취업자 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직후인 2022년 6월 10만 명대로 떨어진 뒤 7월부터는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11월 5천 명 감소를 기록한 뒤 2023년 7월에는 감소폭이 13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청년 취업자 감소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청년 취업자 증가폭만큼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청년 인구의 절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청년 취업자 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 수가 최소 15만 명에서 32만 명까지 늘어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년 인구는 같은 추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전직하 벼랑으로 떨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취업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는 고용률 증가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말한다. 2021년 8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 2.3%, 많게는 4.6%까지 기록하던 청년 고용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9월 1%대로 떨어지더니 2023년 2월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 고용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취업자 감소는 청년 인구 감소로도 방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인 것이다. 다른 모든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청년 취업자 수의 추이도 윤석열 취임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과오에 의한 것이지만 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청년 취업시장을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들이 처음으로 편성한 2023년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두 번째 예산인 2024 예산에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가혹하게 삭감했다.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3조 3천억 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2023년부터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됐고 2024년 예산안에서는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하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이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청년이 신규로 취업해 2년 이상 근속하면 근로자 부담과 기업의 부담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합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된 2022년 예산에서 1조 3천억이 배정됐던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예산에서는 6,400억 원으로 반토막을 내더니 2024년 예산에서는 2,200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놨다. 청년을 채용할 때 기업의 최고 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2023년 8,895원에서 2024년 6,495원으로 27% 축소시켰다. 예산 규모를 축소시킨 것도 모자라 지원 대상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 실효성 또한 크게 떨어뜨렸다. 같은 채용 장려금의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하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채용 특별 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도약 장려금은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범위를 줄이고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시켰다. 기업으로서는 채용 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부러 6개월 이상 공백에 있는 취업자만을 따로 선별해 채용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우연히 6개월 이상 실업자가 지원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불복의 지원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 외에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모두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지원 예산을 줄이는 대신 청년 도약 계좌, 청년 희망 적금 등 청년 자산 형성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정기적금 형태의 자산 형성 제도들은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중도 해약자가 늘어나 불용 예산이 대량 발생하고 있어 국회 예산 정책처는 오히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고용지원 정책은 외면하고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산 형성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의 예산을 배정해 불용액을 남기는 거꾸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망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드라이브에 이어 그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벼랑으로 몰아내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청년들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